부자의 관점으로 봐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급하게 거래될 거면 뭐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치권이 막 이제 공사대금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거의 10%만 진행되고요. 90%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네네. 부동산 투자 이제 하다고 알다 보면은 네네.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기획부동산은 뭐 일반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맞습니다. 뭐 되게 피해를 당하시는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은 대체 뭐고? 네네. 이런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부동산에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네. 이 서류 없이 이렇게 확인 없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등기부등본조차 못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등기부등본을 못 되시면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하나 떼달라. 내가 뭐 진짜 막 한 5천원 만원 주면서 떼달라고 하면 그분이 안 떼주겠습니까? 그분들 좀 황당하게 좀 보이시면 바로 떼주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사실 이게 진짜 괜찮은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학용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따신 분들 보면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되는 땅인지 안 땅인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상에서 이제 그린벨트, 공인용산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면 그 땅은 절대 개발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매스컴에서 터진 분들 보면요. 이 서류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서류 검토 안 하시고 이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속죠. 특히나 이제 특히 기획부동산 오시는 분들이 네. 주소 안 알려줄 경우 많아요. 그냥 넣어봐라 일단. 지역만 대략 알려주고 평택이다, 뭐 어디 용인이다. 근데 그 땅 집은 얘기해달라고 하면 아유 그거 얘기하면 뭐 나중에 그 상대방이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토지 용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 이게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장 답사를 안 하시고. 네. 지금 이 땅 다 팔릴 것 같으니까 빨리 입금해라부터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입금 계약금 다 뜯기는 거거든요. 저때 여러분들 무조건 현장 가셔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 그 요즘에는 진짜 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지도 뭐 네이버 지도 다 볼 수 있고 이 토지에 대한 이용 계약 용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주소 안 알려주고 입금부터 하라는 데는 그냥 부자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급하게 거래될 거면 뭐나 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거래하시냐 이거죠. 그렇게 급하게 거래될 땅이었으면 빨리 탈에 나갈 땅이었으면 근데 왜 이걸 안 보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입금부터 해라는 데는 그냥 거의 토지 이제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현재 가셔가지고 뭐 버스가 얼마나 다니고 지하철도 얼마나 다니면서 그 땅이 이제 도로 철도 뭐 이런 인구계획 뭐 여러 가지 그런 브리핑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현장에 가서서 그 브리핑대로 전제 되고 있는지 땅이 용도 되고 있는지 그걸 전문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그 담당자가 인터넷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신 게 좋아요. 인터넷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책을 쓰지 않았다거나 특히 뭐 인터넷에 이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그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봤는데 없어요. 그럼 거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왜냐면 그분들은 원래 증거를 잘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건 입금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또 자연스럽게 구두 계약이라든지 계약이 어느 정도 체결된 거기 그쵸. 때문에 그냥 계약금이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류에 많기 때문에 토지 이 판매회사에 무조건 가셔가지고 그 판매회사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토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셨던 분들의 어떤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든지 그 수익 난 사례를 보여달라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회사의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이력이 많이 없는 회사하고 이제 거래하실 때는 진짜 거의 속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대부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력도 많이 없고 책도 없고 대표이사라든지 그 담당자분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없어요. 특히 명함을 검색해봤는데 뭐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안 남겨놨어요.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 분쟁을 싸울 때도 뭐 특히 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시면 대부분 더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토지를 구매하셨는데 진짜요? 지인이 그냥 사라고 해서 샀대요.
근데 지금도 뭐 아파트 뭐 맹지를 사놓으셔가지고 가격이 더 떨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때 뭐 살 때 계약서는 썼냐 그러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계약서를 안 썼냐. 왜 이게 뭐 뭐든지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다 있으셔야 되고 나중에 뭐 소송이라든지 진짜 싸울 때는 이 계약서에 의거해서 진짜 이 위에서 이제 판검사들이나 경찰들이 하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무슨 논리로 이거를 사시려고 했고 뭐 도대체 이 등기부등본을 뽑아봤을 때 이 도대체 이 땅의 용도도 모르시고 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이걸 계약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려고 하셨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막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땅은 안 됩니다,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땅이 다 오르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른 땅이 되는 땅만 되는지 안 되는 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이 계약서 작성 꼼꼼하게 하시고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변호사 주변에 이제 변호사도 물어보시고 주변에 공인중개사한테도 의뢰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하긴 하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급하게 계약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하신다면 이렇게 토지에 제 기획부동산에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피해는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왜 땅 투자할 때 땅을 뭐 통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으로 사는 게 있죠. 20% 5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괜찮아요, 그런 거 투자해도. 아 그럼요. 지분 투자의 장점은 바로 이제 단독 필지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로부터 수용 방식으로도 토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간보율이 적용되어서 일정 비율만큼 이제 강제로 이제 뺏기게 되긴 한데, 도로에 접하는 토지라든지 도로 확장 부분만큼 이제 강조 수용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제 내 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간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지분 투자가 이제 계산상에서는 이제 손해가 적긴 한데, 이게 지분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서류상으로 돼 있는가,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무엇인가, 도로 옆에 붙어 있는가, 이게 맹지인가, 이 세부적인 이제 사항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땅값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도 특히나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집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땅이 있어요. 조상들도 거기 묻혀져 계시고. 그런 거는 거의 뭐 지분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으면요.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하다가 보면. 저 부모님 세대나 이제 조상한테 그 땅을 물려받았는데 하다가 보면 이분도 사업이나 어떤 뭐 돈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 땅 담보로 이제 건전한 설정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땅이 결국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쵸.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땅들이 이제 경매로 나와서 이제 이런 지분 경매 나오는 경우 이제 토지 짤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땅 또 다른 저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야 그거 경매 넘어갔다더라. 야 빨리 그거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낙찰받자마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거 우리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땅을 어떤 땅인지 그것도 저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분 경매라든지 지분 땅 투자하시는 분들은 땅에 대한 가치를 어떤 땅이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또 잘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막 그냥 뭐 여기 지분 경매 이게 무슨 돈 된다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네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2010년부터는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단어 차이점이, 사실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한 개의 건물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이제 제조, 정보통신산업 지원 시설들이 입주해 있는 이런 다층의 집합형 건물, 집합 건축물이 말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갖춰야 돼요. 뭐 3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하면 6개 이상의 사업증이 입주해야 돼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만 이렇게 입주가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저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알아본 케이스긴 한데 주변에 보면 이제 제 투자자분들을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뭐 지식산업센터로 뭐 100억대 부자가 되신 그런 분들도 있고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뭐 시적으로 요즘 이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대출 레버리지 거의 70에서 한 9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동산 투자는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출을 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출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요즘 인기 있는 이유가 대출 레버리지가 충분히 한 70에서 90%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많이 인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또 이제 뭐 그 양력을 쭉 보니까 네네네. 특수경매도 또 하시더라고요. 특수경매 있습니다. 네, 특수경매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경매는 이제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MPL인데요. 네. 유치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그 공사를 하다가 이제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 업자들이 이렇게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공사 대금이 허위가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짜를 찾아내거든요, 사실. 가다 보면 그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보면 현재 진짜 막 거의 악에 받쳐 있죠. 진짜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네. 근데 거기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가짜도 있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거의 90%가 가짜예요. 아, 90% 성립 안 돼요? 진짜 안 됐는데. 그 법도 모르면서 네, 무식하게 써붙인 거군요. 네, 무식하게 그냥 받아내겠다고 하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치권이 막 이제 공사대금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막 신고돼 있는 거 보면 뭐 제가 한 물건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뭐 한 45억 대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유치권이 한 18억 정도 신고가 돼 있었어요, 공사대금이. 네. 근데 그런 거를 거의 한 20억 대 한 18억 정도의 낙찰 받았어요. 네. 유치권이 막 신고가 돼 있으니까 네, 일반 그렇죠. 사람들은 그 경매 물건을 네. 경매 물건을 이제 하면 이제 18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저희가 한 17억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은 또 한 18억 정도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면 그 18억을 전부 다 물어주려고 해요 진짜로 그렇죠. 초보들은.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수들은 거기서 한 3억밖에 안 물어줍니다. 3억밖에 안 물어주고. 진짜 싸게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완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8억에서 3억만 딱 물어주고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 법정까지 가신 거예요? 그럼 가서 결국 이겼으니까 그 유치권자들은 이제 나라에서 뭐 위에서 내려서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또 명도 되고 이러면 나가야 되고 뭐 국가랑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사실. 그쵸. 국가에서는 이렇게 당신들은 법적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아닙니다. 그걸 돼버렸기 때문에 끝났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렇게 막 요즘에는 진짜 막 예전에는 막 영화 보면 막 이제 몽둥이 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법으로 그냥 끝내야 돼요. 몽둥이로 싸우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감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옥 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그쪽 법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땅과 건물하고 이제 그 권리가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만 또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주로 대부분 이제 땅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건물 이미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건물주하고 이제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물 철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아무리 유치권자들이 설치한다고 한들 철거권을 가지면 이제 그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건물 가격이 폭락하고 폭락한 가격을 이제 저희가 또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을 다시 비싸게 파는 거죠. 그 건물 치워버리고 건물 철거권을 가져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철거 당하느니 차라리 그 땅을 사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땅을 더 비싸게 팔고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고 또 뭐 MPL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채권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런 부실 채권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거를 법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어떤 시행사가 있는데 시행사가 땅을 23%를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아, 그 23%는 남의 땅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23%를 땅을 토지 승낙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토지주들한테 전부 다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안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토지가 아파트는 다 지어졌어요. 근데 입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NPL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채권을 사들인 거거든요. 아. 뭐, 절대 준공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입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세대당 얼마씩 해서, 네. 이제 돈을, 수분양자들이 돈을 낸다거나, 네. 시행사가 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그런 법률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기 분양하는 사람들도 있다. 땅을 제대로 다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했을 때, 그거는 오로지 그냥 수분양자들이 모든 피해를 다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 선택하실 때도 어떤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뭐 이런 거, 가구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문제가 많이 없던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잘못된, 뭐 특히나 이제, 뭐 또 아파트 중에서도 그런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아파트 만든 게 아니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거의 10%만 진행되고요. 90%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지역주택 조합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이렇게, 뭐, 악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경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어떤 부동산 컨설팅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한 10분 정도는 포진시켜 놔야 됩니다, 사실. 예, 모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유명한 선수들도, 뛰어난 선수들도 주변에 다 코치들이 있어요. 코치들이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코치들과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판단해서 혼자 하시면, 결국 그 모든 책임에 대한 감내는 본인이 다 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주변에,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좀 많이 친해놓으시고, 뭐 법률세무사, 뭐 세무사 전문가, 뭐 변호사 전문가, 뭐 주변에 부동산도 중개 전문가, 뭐 많거든요.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항상 친해놓으시면서 인맥을 많이 맺어놓으시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부자들한테만 저는 밥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한테도 밥을 사드리면서 인맥을 항상 형성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급할 때 어떤 뭔가 자문을 구할 때라든지 뭔가 자료를 얻을 때 내가 뭐 이제 뭔가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될 때 그렇게 인맥을 형성을 시켜놨어야지 그걸 빨리 좀 도와주시지. 그러면 인맥 형성을 안 해놓으시고 하다가 갑자기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전문가분들 많이 알아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버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분들한테요? 네. 아, 제가 여기 이제 또 쭉 봤는데, 구독자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보면 이제 투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찾아와서 수익형 부동산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럴 때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각 부동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사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더 자료로 또 정리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를 찾아오시든, 뭐 저 말고라도 뭐 부동산 책에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항상 배우신다는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래서 본인의 투자 취향에 맞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내서 이렇게 장단점을 항상 아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뭐가 돈이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시게 되면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손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추천 투자 뭐 저희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책도 많이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시긴 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하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슈퍼리치 많은 투자 네네. 비밀의 저자 홍성준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가 나눠봤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